안녕하세요. 키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디스플레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소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업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9일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또 공급망 관리 품목 대상도 대폭 확대를 했는데요. 따라서 이 동사에도 소재 국산화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 이녹스 첨단 소재는 IT 필름 소재 업체로 OLED, FPCB, 반도체 산업에 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FPCB용 소재가 약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OLED 소재가 약 40%,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가 10%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 과거 이력을 보면 이 회사는 과거에 이제 FPCB용 소재를 일본 업체들이 이제 독과점을 갖고 있던 시장을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이 회사는 성장해 올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FPCB용 소재뿐만이 아니라 OLED용 소재 그리고 반도체 쪽 소재에서도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던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도모해 왔다 이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삼성에서 출시하고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용에 들어가는 소재 또한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신기술에 필요한 주요 소재들을 빠르게 개발하고 공급에 성공하여서 주요 고객사들 내 독과점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는 펀더멘털이 견고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의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좀 하회를 했었습니다. 1분기 일단 코로나 영향이 반영이 되었고, 또 주요 고객사의 대형 OLED 공장 가동이 지연되면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전반적으로 2022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컨센서스가 많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저희는 이 2020년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2분기부터 좀 살펴보면 주요 이제 고객사들의 가동률이 4월에 저점을 찍고 5월부터 좀 회복이 되면서 6월에는 이제 큰 폭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2분기 실적 좀 반영이 돼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62억 원으로 현재 컨센서스가 한 50억 중반대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3분기부터는 그동안 지연되었던 고객사의 8조 공장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추가로 이제 하반기에 아이폰 12 그리고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 영향으로 동사의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한 올해 실적은 매출액 3,416억 원, 영업이익 435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억 지금 중후반에 머물고 있는데, 시장 예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 회사는 보여줄 게 많은 회사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정부가 소부장 장비에 이제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계획을 지속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소재 국산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9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에 대한 수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 회사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던 시장에 진입을 성공해 점유율을 높여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로 내년에는 중소형 OLED의 소재 공급 확대될 모멘텀이 좀 기다리고 있고, 대형 디스플레이용 소재도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까지도 대기하고 있는 모멘텀이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14배 정도가 되는데, 주요 일본 경쟁 업체들을 보면 지금 모두 멀티플이 19배에서 22배 수준까지 다 받고 있어서 이 회사 주가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7번의 기회를 잡아라. 키움증권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통상금 2,10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